여러분 안녕하세요. 2018 배우부서 관광중거진을 맡고 있는 이영석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핵심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조동사 부여를 배웠는데요. 조동사 부여는요, 동사 앞에 쓰여서 뭐뭐하지 말아라는 금지를 나타내면서 같은 의미의 단어 비에 이러한 단어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운 한마디 준 거 복습해보겠습니다. 찾았어요, 더 이상 찾지 마세요라는 말은요, 부여 심심말로 더 이상 뭐뭐하지 말아라는 패턴에 주목하면서 여울러, 부여, 짜울러 이렇게 말했고요. 제 옷이 없어졌어요라는 말은 없어졌다란 말 메이올러 표현에 주목하면서 워더이후 메이올러 이렇게 말했죠. 어쨌든 한번 왔다 가세요라는 말은요, 동사 뒤에 이타, 즉 한번 왔다 가다라는 표현에 주목하면서 반정 니라이 이탕바 이렇게 말했고요. 어쨌든 저도 가보려고 합니다라는 말은 반정이라는 어쨌든 단어에 주목하면서 반정 我也要去看 이렇게 말했었죠. 자, 그 사람 보고 빨리 떠나라고 하세요라는 말은요, 叫 사람 동사라는 패턴에 주목하면서 你叫他快走吧 이렇게 말했고요. 이걸 응용해서 그 사람 떠러 얼른 오라고 하세요라는 말 역시 你叫他快来吧 이렇게 멋있게 응용해봤습니다. 자, 그가 올지 안 올지 모르겠습니다라는 말은요, 不知道 주르륵 뭐뭐할지 모르겠다라는 패턴에 주목하면서 不知道他来不来 이렇게 말했고요. 이걸 응용해서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말 또한 不知道怎么感谢才好 이렇게 응용했었죠. 아무 때나 절 찾아오세요라는 말은요, 때 맞춰 시간 될 때 아무 때나라는 단어 随时 단어에 주목하면서 随时来找我吧 이렇게 말했었죠. 자, 그럼 오늘도 재미있고 유익한 중국어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 그럼 먼저 중국어의 주요 패턴을 바탕으로 몇 개의 소수 단어를 딱딱 갖다 붙이면서 많고 다양한 문장 만들기 중심의 패턴 중국어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0번째 시간에는요, 조동사 부용 표현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조동사 부용이요, 동사 앞에 쓰여서 뭐뭐할 필요가 없다는 완곡한 금지를 나타낸다, 이렇게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배운 패턴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주요 표현만 쭉 정리해보면요, 문장 맨 끝에 마가 오면 음음은, 수로 앞에 뿌가 오면 부정문, 긍정과 부정을 연결하면 정반 음음문, 뿌는 현재 부정, 메이 과거 부정, 문장 맨 끝에 러가 오면 뭐뭐에 따른 완료의 패턴, 야오 什么什么了 곧 뭐뭐할 것이란 미래의 패턴, 샹 뭐뭐하고 싶다라는 바람 조동사, 야오 뭐뭐하려고 하다 뭐뭐해야 한다는 의지 당위 조동사, 넝 뭐뭐할 수 있다라는 능력 가능 조동사, 회 뭐뭐할 줄 안다 또는 뭐뭐할 것이다와 같은 후천적 능력 또는 추측 조동사, 인가이 뭐뭐해야 한다는 당위 조동사, 可以 뭐뭐해도 좋다 괜찮다 가능하다라는 상황의 허락 허가 조동사, 不要 뭐뭐하지 말아라는 금지 조동사, 그리고 오늘 배우는 不用 뭐뭐할 필요가 없다라는 완곡한 금지, 이렇게 정리하면 중국어가 술술 쏙쏙 들어오겠죠. 자,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우선 교재의 가운데 점선을 따라 반으로 딱 접어주세요. 그럼 위쪽에는 한글이, 접힌 아래쪽에는 중국어 볼 겁니다. 한글을 보면서 중국어를 천천히 떠올려보면서 시작해보겠습니다. 다 같이 출발!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울 필요가 없어요 라는 말은요, 우선 부용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이 표현은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뜻을 쓸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단독으로 부용이라는 단어만 쓰일 때는요, 필요 없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요. 두 번째, 동사 앞에 쓰일 때 뭐뭐할 필요가 없다, 완곡한 금지,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울다라는 말은요, 우리말 한자 울곡자를 쓰고 쿠, 이렇게 읽어줍니다. 그래서 울 필요가 없다라는 말은 뭐뭐할 필요가 없다는 부용이라는 단어만 딱 앞에 갖다 붙여서 부용, 쿠, 이렇게 말하게 되겠죠. 자, 이어서 다음 문장 갑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라는 말 또한 뭐뭐할 필요가 없다라는 표현에 주목하면서 우선 걱정하다란 말은요, 짊어지다, 마음을 이러한 구조인 단신,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말은 뭐뭐할 필요가 없다라는 부용이라는 단어만 앞에 딱 갖다 붙여서
부용단신 이렇게 말하게 되겠죠. 계속 이어서 쭉쭉 달려보겠습니다. 그를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라는 말은 우선 그를 기다리란 말을 기다리다 그를 이렇게 이해해서 덩타. 그래서 그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라는 말은요. 뭐뭐 할 필요가 없다는 부용이라는 단어만 딱 앞에 갖다 붙여서 부용 덩타 이렇게 만들고요. 계속 달려볼까요? 가져오실 필요 없습니다라는 말 역시 우선 가져오다란 말은요. 지니고 오다란 단어구조 따일라이. 그래서 가져오실 필요 없다라는 말 또한 뭐뭐 할 필요가 없다는 부용만 딱 앞에 갖다 붙여서 부용 따일라이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단어 하나에 다른 단어를 딱딱 갖다 붙이면서 다양한 문장을 만들어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이영석의 핵심 구곡입니다.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계속 이어서 달려봅니다. 내일 오실 필요 없습니다. 라는 말 역시 우선 오다, 라이, 오실 필요가 없다, 부용 라이. 근데 언제? 내일. 그래서 밍티엔 부용 라이.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고요. 계속 이어서 달려봅니다. 신을 벗으실 필요 없습니다. 라는 말 또한 우선 신을 벗다란 말을 벗다, 신발을 이러한 동사구조 푸어시에. 그래서 신을 벗으실 필요가 없다라는 말은 부용이라는 단어만 딱 앞에 갖다 붙여서 부용 투어시에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 다시 이어서 쭉쭉 달려보겠습니다. 그렇게 조급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라는 말 역시 우선 조급해하다 자오지, 그렇게 조급해하다 나머 자오지. 그래서 그렇게 조급해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 또한 부용만 딱 앞에 갖다 붙여서 부용 나머 자오지 이렇게 말하게 되겠죠. 자, 이어서 가봅니다. 그렇게 사양하실 필요 없어요라는 말은요. 우선 사양하다, 겸손해하다, 예의 바르다는 문장 커치. 자, 그렇게 사양하다, 겸손해하다, 예의 바르다는 말은 나머 커치.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말 또한 부용만 딱 앞에 갖다 붙이면 부용 나머 커치. 이때 이렇게 말하면 그 뜻은 첫 번째, 그렇게 사양할 필요가 없다. 두 번째, 그렇게 겸손할 필요가 없다. 세 번째, 그렇게 예의를 차릴 필요가 없다라는 다양한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표현입니다. 자, 이어서 쭉 달려보겠습니다. 그에게 말할 필요 없습니다라는 말은 우선 그에게 말하다, 跟他说. 그래서 그에게 말할 필요 없다라는 말 또한 부용이라는 단어만 딱 앞에 갖다 붙여서 부용, 跟他说 이렇게 멋진 표현도 만들어 볼 수 있겠죠. 자, 이것을 응용해서요. 그녀에게 전화할 필요 없습니다라는 말은요. 우선 전화 걸다, 즉 걸다, 전화를 이러한 구조, 다, 电화. 그녀에게 전화 걸다란 말은요. 누구누구에게 전화 걸다란 패턴인 개의, 사람, 다, 电화 구조를 기억하면서 게이, 타, 다, 디엔화. 그래서 그녀에게 전화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은 부용만 딱 갖다 붙여서 부용, 게이, 타, 다, 디엔화. 이렇게 단어 하나의 패턴을 정확히 이해하면 세워두시면 다양한 표현을 자신 있게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이어서 쭉 달려보겠습니다. 그와 연락할 필요가 없습니다라는 말 역시 우선 연락하다란 말 리엔시. 그와 연락하다란 말은요. 누군누구와 연락하다란 패턴인 끈, 사람, 리엔시 구조를 기억하면서 끈타 리엔시 이렇게 말하고요. 그래서 그와 연락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 또한 부용만 딱 갖다 붙여서 부용 끈타 리엔시 이렇게 말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이상 가실 필요 없습니다라는 말 역시 우선 뭐뭐 할 필요가 없다. 부용. 더 이상 뭐뭐 할 필요가 없다란 말은요. 부용 什么什么了 이 두 개의 차이를 구분해 두시고요. 여기다가 가다란 동사 취만 딱 사이에 끼워 넣어주면 더 이상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라는 표현 부용 취了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걸 응용해서 더 이상 물어볼 필요 없습니다란 말 역시 더 이상 뭐뭐 할 필요가 없다라는 부용 什么什么了 패턴에다요. 그 사이에 물어보다는 동사 원이란 단어만 딱 집어넣으면 부용 원러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문장인 더 이상 말도 꺼낼 필요 없습니다라는 말 또한 더 이상 뭐뭐 할 필요가 없다 패턴 부용 什么什么了 여기다가 그 사이에 말을 꺼내다 언급하다는 동사 티라는 단어만 딱 집어넣으면 부용 티러라는 멋진 표현도 만들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단어를 갖다 붙이면서 문장을 만들어 보는 연습, 이것이 바로
패턴 중국의 학습 목표입니다.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그럼 이어서 앞에서 배운 패턴 중국어를 바탕으로요. 짧고 간단하게 툭툭 던지며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알짜배기 한마디 중국어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교재의 가운데 점선을 따라 반으로 딱 접어주세요. 그러면 이쪽에는 한글이, 접힌 아래쪽에는 중국어 볼 겁니다. 한글을 보면서 중국어를 천천히 떠올려보면서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첫 번째 한마디는요. 너무 많으면 저는 못 먹습니다라는 표현입니다. 우선 못 먹습니다라는 표현에 주목해 볼 텐데요. 이 말은 다음과 같이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못 먹는다라는 말은 먹을 수 없다, 즉 그러한 상황이 여의치 않다, 이렇게 이해해서 不能吃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란 말, 너무 많으면, 그래서 太多 이렇게 말하겠죠. 그래서 너무 많으면 저는 먹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해해서요. 太多我 不能吃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표현은요. 어디에 맛있는 것이 있나요? 라는 말인데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바로 어디에 뭐뭐이 있나요? 라는 패턴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즉, 어디에 있다, 뭐 이러한 구조로 받아들이셔서 날려주르륵, 날려주르륵, 근데 무엇이 맛있는 거라고 해서 好吃的. 그래서 어디에 맛있는 것이 있나요? 라는 말은 이 두 개를 딱 합쳐서 날려 好吃的 이렇게 멋진 표현 만들 수 있겠죠. 자, 이어서 어떤 때는 오고 어떤 때는 안 옵니다란 말인데요. 우선 어떤 때란 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말 한자어 이슬 유자인 요자가요. 중국어의 의미로 쓰였을 때 첫 번째 있다, 가지고 있다란 동사로 있다, 뭐 이러한 구조에 쓰는 동사 역할과 두 번째 어떤이라는 불특정 사람 사물을 가리키는 지시사로 쓸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란 말을 요렌, 어떤 것이란 말을 요더, 이렇게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라는 말을 요시호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걸 응용해서 어떤 때는 뭐뭐하고 어떤 때는 뭐뭐하다는 패턴을 만들어 보면요. 요시호 주르륵, 요시호 주르륵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오고 어떤 때는 안 옵니다란 말은요. 요시호 올라이, 요시호 불라이 이렇게 멋진 표현을 만들 수 있겠죠. 자, 다음은 여기서 담배 피우지 마세요라는 말입니다. 우선 여기서 뭐뭐하다는 패턴을 살짝 떠올려보면 짜이쩔 동사, 짜이쩔 동사. 그래서 여기서 담배 피우다란 말은요. 짜이쩔 초옌. 그래서 여기서 담배 피우지 마세요라는 말은 앞에다 뭐뭐하지 마라라는 부여와 문장 맨 끝에 뭐뭐하세요는 바만 딱 집어넣으면 부여 짜이쩔 초옌 바라는 또 다른 표현도 만들어보실 수 있을 겁니다. 무작정 문장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의 패턴을 만들어서 단어만 딱딱 바꿔 끼면서 많은 문장을 만들어보는 것, 이것이 바로 2018 배워부서 관광중고의 학습 목표입니다.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그럼 다음으로요. 왜 이제야 오니? 라는 표현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의문사, 점마의 역할은요. 첫 번째, 어떻게라는 방법을 의미할 때 뒤에 동사가 따라붙고요. 두 번째, 왜, 어째서란 이유를 나타낼 때는 뒤에 부사가 따라온다. 이렇게 정리해봤고요. 그리고 부사 차의 역할 역시 이제서야, 그제서야라는 예상보다 느린, 늦은 어감에 쓸 뿐만 아니라 뭐뭐 해야만 이라는 뜻으로 쓰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두시면 회화에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제 오니? 라는 말은 이 두 개의 단어 표현에 주목하면서 점머 자일라이너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다음은 직접 가서 보세요라는 말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직접이란 말에 주목하셔야 하는데요. 이 말은 보통 내 자신이, 너 자신이 또는 그 자신이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인칭대명사 뒤에 우리말 한자 자기라는 글자 쓰지를 붙여서 어떠한 동작을 직접 하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내 자신이 직접 뭐뭐하다란 말을요. 워, 쓰지, 주르륵. 그 사람 자신이 직접 뭐뭐하다란 말을 타, 쓰지, 주르륵. 이렇게 다양하게 응용해 볼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직접 가서 보세요라는 말을 니, 쓰지, 취, 칸, 바.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자, 마지막으로요. 생각해봐야 소용없습니다라는 표현입니다. 우선 생각해봐야라는 말은요. 생각해도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생각하다, 뭐뭐도의 결합인 샹예 이렇게 만들어 보시고요. 소용없다란 말은요. 없다, 소용, 쓸모가 이렇게 이해해서 没有用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소용있다란 말은 있다, 소용, 쓸모가 이렇게 응용해서 요용 이렇게도 만들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생각해봐야 소용없다라는 말은요. 생각해도 없다, 소용이 이렇게 받아들여져서 샹예, 没有用 이렇게 멋진 문장을 여러분 스스로도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하나를 배우더라도요. 이해하면서 재미있게 있어 보이게 배워보자. 이것이 바로 이영석의 핵심 구공입니다.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어떠셨나요? 여러분과 함께 2018년 1년 동안요. 열심히, 부지런히, 성실하게 핵심만을 콕콕 집어봤는데요. 드디어 마지막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수업인 만큼 그동안 배운 핵심 중에서 가장 중요한 몇 가지 핵심만을 정리하면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나운서와 같은 정확한 발음은 아닐지라도요. 자신 있게 말하려는 동키호테 같은 발음의 자신감을 가지고 부딪혀라. 아하! 두 번째, 성조는 눈으로, 손으로, 소리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요. 몸으로 느끼면서 익혀라. 아하! 세 번째, 한자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요. 한글 발음 위에 성조를 딱딱 넣으면서 먼저 말하기 시작해라. 아하! 네 번째, 무조건 애우려 하지 말고요. 이해하면서 외워라. 아하! 다섯 번째, 자신 있게 문장의 패턴 속에서요. 단어만 딱딱 갖다 붙여라. 아하! 여섯 번째, 우리말을 갖고 중거를 만들려 하지 말고요. 중거 표를 보면서 쉽게 쉽게 짧게 짧게 문장을 만들고 이해해라. 아하! 자, 처음에는요. 가볍게 그동안 혼자 공부하면서 중국에서 배웠던 그리고 강의하면서 느꼈던 소중한 배움의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정리해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강했는데요. 막상 시작을 해보니까요. 더 잘 정리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더 강했던 것 같습니다. 많이 부족하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고요. 더 공부해야겠다는 자극도 되었던 소중한 시간으로 자리매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동안 많은 성공과 격려 속에서 울고 웃었던 이 시간을 소중히 간직하면서 앞으로 더 발전된 모습으로 도민 여러분께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멋진 사람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힘차게 아하 외치면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하!